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의 시장에서 우량한 채권에 투자한다면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권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기준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빠집니다. 그래서 채권 ETF를 투자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금리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여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움직일 때는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싫은 분들은 채권을 한번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는 것과 같이 채권 ETF도 투자 시점에 예상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만기가 있는 ETF에 투자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만기일까지 채권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운용되는 상품이 바로 KB스타 25-11 회사채 액티브 ETF입니다. 상품명에 25-1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5년 11월이 이 ETF의 만기라는 뜻입니다. KB스타 25-11 회사채 액티브 ETF는 AA- 등급에 이상의 우량한 채권에만 투자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해도 단일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채권을 동시에 분산 투자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의 시장에서 우량한 채권에 투자한다면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니 우량한 담보가 있으면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처럼 단, 만기까지 보유 시 시중 예금 금리 대비 우수한 수익률 추구를 위해 레포 전략을 활용합니다. 레포 전략이란 우량 등급의 채권 일부를 담보로 단기 자금을 빌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ETF의 만기와 유사한 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레포 시장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 자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이자 수익의 추가 확보를 위한 운용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KB스타 25-11 회사채 액티브 ETF는 발생한 이자 수입을 매월 분배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기업 고유자금 투자에도 적합한 상품입니다. KB스타 만기 매칭형 ETF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금리 변동 리스크가 잘 관리되는 상품은 없나 하고 찾지는 않으셨나요? KB스타 25-11 회사채 액티브 ETF를 자금의 특성에 맞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